이 말씀을 통해서 왕 대신 예수님과 그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에 그 나오는 이름 아시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바로 그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그 당시 엘리트들이죠, 소위 종교의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의견들이 좀 사실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뭐 이렇게 사실 평소에는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는 아니었어요. 생각도 틀리고 믿는 것도 다르고 그랬는데, 항상 이 공공의 적이 나오면 이상하게 평소에는 사이가 나쁘던 사람들도 뭉칩니다. 공공의 적을 무릅지르기 위해서. 그 공공의 적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가르치시는 것, 뭐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아무튼 너무 사람들은 많이 쫓아다니는데 일단 자신들하고는 안 맞아요. 생각도 안 맞고 가르치시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또 은근히 자꾸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험한 말을 써가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러면서 자꾸 비판을 하시고, 그러니까 아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도저히 우리는 같이 공존할 수 없다, 없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미.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죽이려니까. 로마의 치하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합법적으로 죽일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아니 뭐 자객을 시켜서 죽이려면 죽이겠죠.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명분도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함부로 건드렸다간 어떻게 됐습니까? 역으로 자기들이 더큰 위험을 당하게 되겠기에 예수님을 죽이되 이제 합법적으로 죽이려는 방법을 고안하는 가운데, 어쨌든 유월절이라는 이 시기에는 원래는 피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아무튼 나타나서 또 넘겨주고 뭐 이러면서 어쨌든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게 됐는데, 어쨌든 반드시 예수님을 처형하려면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로마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뭐 전후 과정은 다 오늘 생략하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최종적으로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려줘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총력을 지금 기울이는데, 산헤드린 공회라는 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 의결 기관, 뭐 대법원 같은 그런 기관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정죄했습니까, 여러분?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뭐 너무 명백하게 자신들에게는 이건 뭐 사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빌라도한테 가서, 즉 로마 정부에 가서 이 사람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죽여주세요 하면은 로마가 죽여주겠냐고요. 그건 니들 문제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항상 나오죠. 종교적인 문제니까 자기네들이 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뭐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 몫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예수님의 죄패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죄 몫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참 많은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오늘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읽은 부분은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고 신문을 해야 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은 반역죄입니다. 왜? 스스로 왕이라고 하니까. 옛날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 즉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 안에서 또 다른 왕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반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한다면 이건 반역죄에 해당하니까 이제 처형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확인하는 신문 과정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왕이 자꾸 나와요. 왕인데 뭐 무슨 뭐 진짜 맞냐 뭐 자꾸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왕이 어떤 뭐 성격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3절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붙들고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그렇게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 왕이라는 의미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이게 참 애매한 문제가 왜 유대인들이 갑자기 왕이라고 그것도 죄 몫으로 이렇게 하려면 어차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통이 끊어졌는데 그 당시에 그 왕통을 이어갈 다시 메시아가 와서 구원하고 자신들을 이러한 로마의 치하에서 구원할 그런 왕이 필요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또 얘기하는 데는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왕이라는 죄목이 필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꺼려집니다. 이게 이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면 자기들 마음에는 너무 꺼려지고 거부함이 드는데 또 그게 아니고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법이 또 없어요. 자, 이런 아주 애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걸 빌라도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압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대화하는데, 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당신이 생각해서 나한테 묻는 겁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당신에게 이러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아주 좀 짜증스럽게 대답합니다. 35절에 보면 이게 복잡한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이게 델리케이트한 어떻게 보면 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니들 나라 일인데 왜 나보고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아주 짜증이 섞이고 또 한편에서는 어땠습니까? 약간 경멸적인 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 니들 안에서 뭐 왕이니 마니 뭐 메시아네 뭐네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 나한테 죽여달라고 지금 왔으면서 그거 왜 따지냐? 말하자면 이런 약간 그런 논조입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은 사실은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무조건 어떤 면에서는 여기 모면해가지고 뭐 살아날라고 내지는 뭐 이런 의도에서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지금 신문을 받고 죄를 밝혀내는 이런 과정에서 거짓된 거짓말들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본인이 하는 말에 대한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왕인데 분명히 내 나라는 그래서 왕하고 나라하고 지금 연관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참 이게 좀 어떤 면에서는 연관성이 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정치적인 형태가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 영어로만 보면 여러분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뭡니까? 뭐 리퍼블릭입니까? 아 무슨 뭐 분명히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사실 번역을 하려면 왕국이라고 번역해야 더 사실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왕정체제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즉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증언을 합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분명하게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사복음서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 복음, 천국에 관한 복된 소식을 계속해서 전파하셨습니다. 공생애 내내. 자,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빌라도가 생각 혹시 할 수 있는, 즉 반역죄에 해당하려면 뭐예요? 위협이 되고 실제로 정치 세력으로서 사람들을 이끌어서 황제의 그러한 그 영역에 반발하거나 거기에 거스리는, 자, 그러한 나라 또는 그러한 세력이어야 당연히 반역이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니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형태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 주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라는 거예요. 바로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처럼 서로 여기 종들이 싸워서,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와 같은였다면, 같은 형태의 그러한 성격의 그러한 나라였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보좌하는 군사들이나 뭐 가드들이나 또 그 백성들이 자기 왕을 잡아가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랬으면 싸워서 벌써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나라 백성들인데, 우리가 빌립보서에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증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들이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까 킹덤이라고 했죠. 왕국이라고 그랬는데, 왕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왕국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을 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에 나온 것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시간도 이 공간도 사실은 주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다스려주시고 왕 노릇하시는, 뭐 왕 노릇이라는 말이 좀 어감은 안 좋지만 다스리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뭐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나라의 첫 번째 관심사는 항상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사느냐예요. 경제 문제예요, 항상. 네.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게 좀 풍부한 나라는 우리가 뭐 선진국이다, 뭐 부유한 나라다, 복지가 잘 돼 있다, 뭐 이러는 거고요.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국민들을 좀 풍요롭지 못하게 만들면 잘 못 사는 나라고 나쁜 나라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는요, 이런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통치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무력으로, 뭐 총, 칼 이러한 무력으로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물질을 관계로 그것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자, 이걸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오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그런 평강과
하나님의 의와 또 희락, 기쁨이 있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주님이 다스리면 그곳은 그러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곳, 그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뭐 참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어렵습니다.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 또는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 주님의 통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나가봅시다. 37절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빌라도 지금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또 이렇게 묻습니다. 헷갈리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의 왕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 나라의 왕들 같은 그런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 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의 뭐 사명 선언문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자, 이게 아주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이 뭐예요? 왕이 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또한 왕이 왕권을 성립하고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제가 서론에 왕이라는 의미가 참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님은 이미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창조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 그러니까 왕이죠. 왕 중에 왕이시고 주 중에 주시는, 자, 그러한 분인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태어나신 이유는 뭔가요? 이 죄 가운데 빠져서 흑암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서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주님이 또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도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곧, 자,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는데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망한 것은요, 타락하고 이 세상에 이렇게 혼란과 불행과 뭐 질병과 죽음과 모든 이러한 나쁜 것들이 온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거짓이 들어와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실된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담이 잘 붙들고 있었다면 그런 불행이 결코 오지 않았을 텐데 사단이 뱀을 통해서 와서 거짓말을 해댑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새빨간 거짓말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확 뒤집었죠. 그냥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된다, 그 중에 딱 하나만 빼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빼고 다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이 세상에 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 이렇게 오더니만 교묘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저거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아는 일 하나님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 대단한 비밀이나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에는 뭐냐면 바로 그 진리의 싸움에서 졌어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무슨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사단이 하는 말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오, 진짜 같아. 근데 진짜가 가짜예요, 그게. 진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같이 들리고 사단이 한 게 진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참, 이게 진짜 비극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안목이 나쁩니다. 진짜는 가짜로 보이고 가짜는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아주 기가 막힌 거짓말쟁이 수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게 꼭 거짓돼 보이고 거짓된 게 참되게 보이는 이러한 이 거짓말을 속고 살아가는 불행의 실학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역시 하나님의 방법은
진리를 증언함으로 우리를 바로잡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세상의 일을 위하여 왔는데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릇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고 또 그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거짓말과 그걸로 인한 저주와 질병과 모든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한 자는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가 이 어둠의 왕국, 사탄의 왕국, 이 거짓말의 왕국, 이 가짜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매트릭스라는 나라가 한 영화가 한 20년 전에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 많은 분들이 봤을 텐데 되게 좀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도 뭐냐면 이 보이는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가 사이버라 그러죠. 이 인터넷이나 이런 이 세계인데 계속 평행하게 가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 뭐 주인공들을 글로 뭐 이끌어가고 하는 이런 그런 영화인데 자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하고요 이 거짓의 세상. 근데 나중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가 진짜지? 여기가 진짠가 저희가 진짠가 이렇게 헷갈리는 시점이 와요. 그런데 이제 거기 그 두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게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어떻게 속하게 되죠?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데요. 자, 그 중요한 키가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목자와 양의 비유를 거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과 아주 그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이니까 몇 장만 앞으로 나가보시면 알 텐데요.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이 아무리 많아도요. 목자는 양을 하나하나 압니다. 자식처럼 이름을 불러서 안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게 그래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도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상태를 알고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 우리도 바로 그러한 주님을 압니다. 서로 상호적으로 아는 거예요. 일방적인 알미 아니에요. 자 그래서 3절에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신다 그랬고 16절에 보면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또 다른 양들 이제 전도받아서 주님의 양으로 주님을 목자로 삼아야 되는 그 사람들도 역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 나온다.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친밀한 관계는 즉 하나하나 하나님 불러서 그의 양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의 나라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과 한 사람 한 사람 대면해서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알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한 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목자의 인도를 받는데 그건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 이 시간 여러분이 모이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인데, 예배한다는 건 뭔가요?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도 그 가운데서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양이에요. 그게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한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건 바로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여러분에게 친밀한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풀어 이르시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빌라도에게 증거해 주셨는데, 빌라도가 이걸 뭐 알아들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8절 본문,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질문으로 마치고 있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관심이 없죠.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들을 생각도 없었겠죠. 그래서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무슨 죽일 만한 죄, 반역죄를 사실은 찾지 못했어요. 왕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왕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일반 이 세상에 반역을 하는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거라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그 말 뜻은 다 못 알아듣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자신들이 그렇게 죽여야 마땅한 사형 판결에 처해야 하는 그런 반역죄는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보세요. 38절 바로 하반절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시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만큼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여러 차례 시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지만 유월절에 사면을 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면 전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바라바라는 이제 강도인데, 이 사람도 이제 정치범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 사람도 원래는 이 심각한 죄를 지은 죄인인데, 설마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놔달라고 얘기할 거로 기대하면서, 아, 이제 유월절에 한 명 사면하는데 예수 놔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근데 놀랍게도 이미 이제 손을 다 써놨죠,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거기서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그것도 실패. 아, 그렇게 풀어주려고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채찍질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이것도 약간 사람들 앞에서 약간 동정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채찍질이 사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채찍질만으로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을 만큼 파괴력이 심하고 출혈도 많이 하는 그러한,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을 시키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뭐 자세하게 제가 할 시간은 없어서요. 그러면서 다시 19장으로 넘어가시면은요,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죄 못 찾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나는 못해. 니들이 해. 이렇게 하니까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신성모독이고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땠어요? 빌라도가 겁이 한층 더 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해서 굉장히 좀 이게 빌라도도 그날 여기는 기록 안 돼 있지만 자기 아내도 그 사람 손대지 말아요. 근데 꿈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또 전갈까지 온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굉장히 마음으로 아 이거 웬만하면 나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인 게 분명히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관정에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절 보면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하되 도대체 어디서 왔냐 너는 네 나라가 있고 뭐 왕이라고 하다며 도대체 이게 뭐야? 또 다시 되묻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더 위협합니다.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예수님 죽일 수도 있고 놔줄 수도 있어요. 너 몰라 이거.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놔준다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려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지만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뭐예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진 권한이다. 아무리 부당하고 아무리 비겁하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결국 빌라도를 압박하다시피 해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또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분명히 빌라도가 아닌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자기가 놓아줄 권한도 있었지만 사실은 뭐예요? 예, 아주 비겁하게 사람들의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고 무죄한 사람, 자기 스스로도 죽였잖아요. 무죄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죄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패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19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데 이건 사실 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가르치시는 가운데 10장 42절 44절 보면 예수께서 물러나가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 또 왕, 왕은 제일 위에서 짓누르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력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휘두르는 그러한 존재인데 예수님은 정반대를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고 또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여기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또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분명히 왕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가장 낮아지시고 또 자신을 온전히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십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정반대죠.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자신을 가장 높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왕인데, 예수님은 제일 자신을 낮춤으로써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왕이 되십니다. 이게 그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나라이고, 섬김의 나라이고,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나라이고, 또 그러한 원리가 실제로 다스림의 원리로 보여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온 삶으로 주님은 증거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왕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자신을 섬김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통치를 받아서 그 왕권을,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라면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삶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으로 그의 다스리심이 보여지는 형태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과 저로 죽어서 스스로를 높이고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저희들이지만, 그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을 섬겨주시되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저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와서 다스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의 다스리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도 남을 섬기며 희생하며 또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